회장님, 이번에 그 RN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50%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 갤럽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절반 수준에 달한 27%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국힘은 30%대로 비슷했대요. 그런데 그 RN서치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 한국갤럽은 전화로 이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나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지만 사람이 너 민주당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못하는 이른바 샤이 민주당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혜라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존재하지.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합리나 논리나 이성, 즉 법, 법보다 위에가 마음이야.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마음 중에서도 정치는 권력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정치는 권력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져. 내가 맨날 국힘, 여당 보고 국민 무시하지 말고 무조건 굽혀라 이런 얘기 잘하잖아. 아무리 잘하고 정신 승리하고 우리한테 돈도 벌어다 주고 해도 우리 한국인 특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남한테 도움받을 때마다 남을 도와줄 때더 좋아해. 그래서 정확한 얘기로 우월이보다 열등이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잘 이끌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왜 죽였나? 딱 하나야.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독재 쓰겠다고 했잖아. 그건 싫어. 내 권력을 갖고 내가 나도 이렇게 주는 위치에 있고 싶어. 그게 한국인이야. 그게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그래도 다지 잘난 맛에 사는 게 애고고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뭘 주고 도와주고 부모가 그렇게 할때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유학까지 보냈는데 와서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즉,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나는 한국에 있고 싶은데 왜 미국 보냈냐고. 아버지는 너 5억짜리 수영장 딸린 집 사주고 막 얘기해도 소용없어. 왜? 내 뜻을 들어줘야 돼. 그게 권력이야. 내 권력. 내 권력을 인정해준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럴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워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은 투표소에 아버지 아들 들어가서 갈라져서 찍잖아. 합치가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부모는 자식 하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좀 열등한 자식은 내 아버지 이렇게 꺾어. 그럼 그걸 더 이뻐하지. 잘난 자식이 따라오세요. 아버지가 뭘 하십니까? 죽이고 싶어요. 아무리 돈을 줘도 필요 없다. 너나 처먹어라. 이러지. 근데 둘째 아들을 사업 망하고 와서 아버지 돈좀 주세요. 그러면 아유 이놈 새끼 하면서 돈 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돈도 주고 뭔가 우월감 느끼면서 너무 뿌듯해. 존재감이 있어. 나 이래서 태어났지. 이렇게 하려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쓸모 있는 인간이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이럴 때 가장 행복하고 그렇게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걸 실현시켜줘야 되는 거거든. 그걸 막는 정치인과 그 당은 폭망이야. 국민들이 똑똑하고 무조건 잘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잘하지도 못하잖아, 국힘. 그렇잖아. 잼버리도 엉망이고 여전히 나라 시끄럽고 그렇지 뭐 안정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신승리하면서 자기 잘한 거 칭찬하라고 하고 국민 보고 따라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똥볼을 계속 차도 계속 지지하는 게 뭔가 친근해. 왜 이렇게 멍청한데 좋아하는가? 대다수 이제 똑똑한 국민들은 싫다고 하지. 하지만 자기 존재감이 없고 약자일수록 자기가 뭔가 안쓰럽고 자기한테 와서 저렇게 똥볼 차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펴주고 도와줄 때 굉장히 존재감을 느끼거든. 정치인은 그래서 강자 약자 두 개를 다쓸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민주당, 샤이민주 존재하는데 존재가 옛날부터 많이 줄어들었지. 예전에는 그 샤이민주가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를 만든 거야. 근데 지금은 작작해야지. 응? 무능해도 보통 무능해야지. 무서워서 이제 샤이민주 해줄래도 있긴 있지만 그게 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야. 저렇게 너무 범법을 하고 방탄하고 이러니까 딱하고 불쌍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줘서 국정을 맡기면 저것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국민이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여당에서는 조금만 잘하면 돼. 우리 국민한테 잘 굽히기만 해도 돼. 똥볼차도 괜찮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해주고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정해서 내가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국민한테 읍소했어.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됐지만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좀 밀어주세요 하고 차라리 그랬으면 찍어줬어. 찍어줬다고. 차라리 다른 경쟁이 나와서 저 좀 이렇게 굽히고 그랬으면. 안 굽혔잖아. 오만하게. 그래서 심판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본인이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국민들이 좋아했던 거는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좋아했던 거야. 능력은 검증됐잖아. 그렇게 검증됐어도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독재를 했으면 국민은 권력을 포기해야 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권력을. 나는 싫어도 저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안 봐주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응징해버리잖아.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거는. 목숨 걸고 한 거에서 막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정신승리하면서 나만 따르면 내가 모든 걸 해주겠다. 그럼 폭망해요. 왜냐면 그 허경영인가 그분도 뭔가 정신승리하면서 이상한 구석도 있지. 수치스러운 구석도. 물론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똑똑한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많이 하고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분이 표방한 건 자기가 맨날 주고 국민이 개돼지인가 맨날 그거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신이님 이러고 이렇고 살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어? 친구로 살고 싶은 거야. 정치인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쓴소리하면 아이 그래 내가 그건 좀 모자라 이렇게 인정하고 고마워 도와줘서 우리 친구처럼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처럼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는 막 국민들이 아파요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정치인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친구 같기도 하고 부모 자식도 그런 사람들은 잘 살거든 그러길 원하지 내가 대단해서 신이 돼서 다 몇백만 원씩 맨날 주고 우리는 개돼지처럼 그걸 받아서 먹고 그걸 원하는 국민이 어딨어요 다 마음을 원해 자기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도움 주면서 윗사람이라도 내 도움을 필요한다는 걸 보여줘서 내가 그걸 도와줄 때 나는 행복하고 또 내가 힘들 때 얘기하면 윗사람이 친구처럼 다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야. 근데 교만하게 오만하면 절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해요. 차라리 열등한 것보다 더 용서를 못 받아.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맞잖아. 네. 내가 만약에 니들 앞에서 막 교만하게 봐 나는 깨달았지 내 말 들어 막 이랬으면 니네 누가 있겠어. 야 니네가 필요하다 그래도 니네가 있어줘서 속상하면 니네 앞에서 막 울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 혜란이 빨리 도와줘야지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힘들겠다고 막 나 도와주잖아. 방도 막 치워주고 막 그래, 도와주고 그러면 아우 고맙다 이렇게 하니까 있지. 다 필요 없어. 내가 싫어. 내가 깨달았어. 야, 니네 돈 필요 없고, 막, 이러면 아무도 없는 거야. 애기 약자를 잘 써야 되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 누구나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애기가 없을 것 같아. 아우, 있지, 잘 써. 완전 애기 자체가 돼. 그래서 애기가 되어주는 거는 큰 축복이야. 애기가 있는 거. 왜냐? 내가 부족하고 애기가 있어야 내 옆에 측근에 사람들이 있거든. 날 도와줄 사람들이. 그치? 아우, 혜라님 이거 흘리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혜라님? 니들 막 잔소리 하잖아. 혜라님 이건 이래. 이래야 자기 존재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런 거야. 막 너무 잘하고 올바르고 이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혜란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홍준표 시장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소신이 있고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고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한 분이신데 이제 곁에 사람이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다. 이게 엄청난 단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고집이 거잖아요. 세니까 절대 약자 마음을 안 보여. 곁을 주려면 부족한 부분, 약자 모습을 보여줘야 곁에 사람이 오는데 너무나 꼿꼿하고 내 주장이 강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분이 많이 꺾였어. 그래서 이미지가 좀 온화해졌잖아. 예전엔 그 독불장군 때문에 수치가 독재자의 수치가 너무 심하게 느껴지니까 사람들한테 뭘 일으키느냐 독재자의 수치는 거부감, 혐오감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일으킨 거야 말년에는 거부감, 혐오감 그건 어떤 잘못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야. 본인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약자를 못 쓰고 강자만 쓸 때 내 고집만 부릴 때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절절매기할 때 너무 강성으로 갈 때 그럴 때 되게 혐오가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야. 근데 홍준표 시장도 좀 그 측면이 있는데 많이 꺾였어. 그래도 아직도 옆에 측근이 부드럽고 굽히고 이렇게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게 조금 더 열리셔야 돼. 그래서 좀 더 듣고 부드러운 행보를 보일 때 덕이라고 하지. 그게 그 거부감이 내려가고 큰 덕이 보이면 이제 대통령 대선에 나가서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도 본인의 이미지를 약자를 하도 인정 안 해.
고집부리면서 자기 수치스럽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리를 안 내줘.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막 밀어붙여. 국민이 생각도 안 한 홍범도 영상 갖다가.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 윤 대통령의 이미지로 선거를 하는 거잖아, 국힘이. 근데 국힘한테 치명적이지. 그냥 생각하면 거부감이 올라오는데 잘했다 못했다 논리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수치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머그샷 찍고 막 그거 티셔츠 만들어 팔고 당당하잖아, 그치? 근데 그 거부감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건 자기 수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때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람들한테 거부감 일으킨 게 뭐냐면 저렇게 고집부려서 거부감 일으켜. 차라리 내가 이재명 대표 같으면 아예 당대표 안 내려가. 그리고 막 약자가 돼서 끌려다녀서 막 고난을 받는 걸 다 보여줘. 그렇다고 국민한테 얘기도 안 해. 계속 검찰한테 끌려다니면서 조사받고 개인신문. 그럼 국민들이 불쌍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다음번 차기 대선에 나오면 반드시 되지. 근데 지금 봐, 고집부리는 오만한 이미지가, 방탄의 이미지가 너무 자기를 갖다 망친 거야. 열등이는 똥보로 차요. 그렇게 내가 나오지 말라고 몇 번 했어. 민주당도 망쳤지만 자기 자신도 망쳤어. 다음번에 나와도 되게 힘들어. 더군다나 약자 이미지까지 생겼어. 옛날엔 사이다 강성이었는데 지금은 인정을 못하니까 끌려다니더라도 약자지만 그게 또 강자인 거야. 당당하게 벌을 받는 모습 보이는 게. 트럼프 봐, 머그샷 찍고 그 티셔츠 만들잖아.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단식하고 안 들어가려고 막 아 무서워요 무서워 이런 애기 모습을 보이잖아. 약자 모습이에요. 수치가 올라오고 국민들이 거부감이 들게 하는 그런 걸 연출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선주자죠.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전부 다 거부감 드는 이미지 형성을 하는 거야. 약자를 인정 못해서. 엄청 쉬운 거야 정치가. 알고 보면 그냥 평타만 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난 경제 개발 뭐 엄청난 뭐 이런 필요 없어. 그냥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서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두려운 사안도 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약자에서 굽혀주고 그리고 강단 있게 국민이 원하는 거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해주고 요것만 해줘. 소통을 해주면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잘해주면 돼. 잼버리 때 그렇게 국민이 도와줬으면 대통령께서 감사 인사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야. 감사하다고 다 우리 국민 덕에 이렇게 치렀다고 아유 이렇게 무능한 정부 만나서 얼마나 공부하신 저기 고생하셨냐고 한마디 해주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죽어도 안 해주네. 오로지 내가 잘나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애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꺾어야 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정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특성을 알아야 돼. 근데 외국 국민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해.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친부 반일이었잖아. 이번에 그래서 친일 반북이 나왔잖아. 정 반 이제 합이 나올 차례인 거야. 그래서 어느 기사 보니까 거의 20몇 프로씩이더라고. 좌파 우파가.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중도가 늘어나서 거의 40%. 그러니까 이 중도파가 지금 힘을 삼는데 이 중도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고 대선에 나오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강자 약자를 잘 써야 돼. 한동훈 장관도 강자만 써서 저분이 사실은 지지율이 한정이 돼 있는 거야. 너무 잘나면 반감을 일으켜. 적당히 져주고 져줘서 좀 당해줘야 국민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게 딱 먹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기려고 한마디를 하면 이쪽에서 열마디 하면서 이겨먹어버리네. 그러면 자기가 이기는데 이기는 게 지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냥 공격 당해주고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참아주면 국민이 그걸 모를까봐 다 아는데. 그래서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게 많아야 되고 귀는 열려서 다 들어야 되고 이럴 때 강자, 올바른 강자. 국민이 원하는 거는 아주 강하게 추진해주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고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약자,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 그리고 자기의 수치나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약자가 돼서 잘못됐습니다 이거 해주고 도움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해주는 약자. 요걸 써야 돼, 요걸. 요걸 쓸 때 필승이지, 필승.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조금 더 약자를 인정하고 그 귀를 더 열어서 옆에 사람 말을 들을 수 있고 내 고집, 내가 맞다 하는 나의 그 독재자적인 성격, 그게 수치거든. 강자하려고 하지만 강자가 아닌 그게 가해자인 거야.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안 나오게 하는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거든. 그래서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강자 마음만 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는 오랫동안 정치에서 연륜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것도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어. 젊은 층한테 어필을 못하고 꼰대 같은 고리타분하다. 고리타분하다, 꼰대 같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거만하고 막 아집 부리는 이미지가 있잖아. 그걸 탈피하려면 정책은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거. 이 노련한 노련미를 갖고 이렇게 국민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필해야 돼. 그래서 소선거제를 중선거제로 만들고 무슨 법을 이렇게 고치고 뭐 들어도 몰라 국민은 아는 거 쉬운 거로 때려야 돼요. 세금 개혁 50%. 정부 기구 축소 지방자치제 다 혁파 다 없애버려. 막 이렇게 아주 개혁적인 걸 들고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금 교사가 죽어나가고 있고 그렇잖아. 그거 어떻게 고칠 건데? 교사가 맨날 죽어나가고 학생과 교사가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교사 인권에 또 편들어주면 학생 인권이 무시돼서 학생이 또 자살할걸?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걸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흉기난동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흉기난동이었나? 이 마음 공부 들어가고 그리고 국회의원 100분 위대한 이슈를 보십시오. 홍준표 의원님 마음 공부를 좀 하셔서 자기 약자 마음을 딱 쓸 수 있게 되고 국민을 위한 그런 개혁을 들고 나오면 100% 대통령 당선이 돼요. 중도파에서 정치하시는 정치인들 위대한 이슈를 필독을 하셔서 아주 멋있고 위대한 정치인 역사에 남고 싶은 정치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처칠이나 링컨이나 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못 가지나? 나 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시고 국가의 이 백년지 대계인 마음 공부를 도입해서 의식을 개혁을 시키고 세금 개혁을 통해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고 본인이 강자 약자를 잘 써줘서 국민의 친구가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하실 수 있죠. 뜻 있는 정치인들은 위대한 이슈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